경남 산천군 생초면 대포리의 대포교 옆길로 경호강 뚝방길 따라 200m 내려가면 녹색농원 민박 옆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. 그늘이 조금 아쉬우나 금빛 모래사장에서 경호강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공터에서 계단을 이용해 진입합니다. 생초 시내에서 산수로 타고 산청 쪽으로 가다가 생림 삼거리에서 대포교로 우회전 후 다리 옆길로 들어서면 됩니다. 경남 산청군 생초면 대포리 23-2입니다. 노지 차크닉 차박과 모래사장 야영이 가능할 듯합니다. 동의보감촌 6.6km, 상림공원 18km, 황매산까지 22km입니다. 남강천과 인천이 경호강으로 합류하는 곳에 와룡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옆에 몇 그루의 나무와 조촐한 데크가 있는 이곳이 추천지입니다. 경남 산천군 생초면 어서리 979-3입니다. 생초에서 함양 쪽으로 1km 가서 오토캠핑장과 강정 가든 간판이 있는 좌측으로 진입하면 됩니다. 계단을 통해 강으로 진입합니다.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요. 진입 쪽 300m에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. 남강천 뚝방길 따라 계속 700m 더 가면 막다른 외길로 회차하는 곳이 세 번째 추천지입니다. 회차지 안쪽에서는 차박 차크닉, 더 그늘진 방지 기둥 안쪽에서 야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남강천으로 손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. 북방길이 개설된 지 오래지 않아 이곳을 아는 분이 적은 데다 뒤쪽 산 넘어에야 마을이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찾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철렵을 한 듯한 흔적도 보입니다. 생초 시내 앞쪽에 바로 기력기라 소개를 망설였는데 민물생선요리 전문거리, 약초시장 국제조각공원, 화장실 이용 가능한 버스터미널이 바로 길 건너에 있고 낚시하면서 3일째 차박 캠핑하고 계시는 분도 보여서 소개합니다. 생초 초입부터 여기 늘비 물고기 공원까지 주차 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. 공원에 있는 경호정과 정자에서 바라본 지리산 쪽입니다. 산청 시내 앞길 건너편 경호 강변으로 경남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995-A, 995-3입니다.